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윤여민 이사님의 픽은요. SK스퀘어와 롯데칠성, SK오션플랜트, 하나머티리얼즈, DMS 이렇게 5가지 먼저 가져오셨고 정태근 이사님의 픽은 JS코퍼레이션, 코스맥스, CJ대한통운, KC텍, 현대오토에버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엄선해서 10가지 종목을 먼저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이거 때마침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끌고 갈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길게 긴 안목으로 가져갈까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관심이 생기신 종목의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네. 그렇죠? 정태근 이사님. 네. 네, 관심을 안 주셨다고 서운해하시니까 다시 한번 정태근 이사님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릴레이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윤여민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SK스퀘어 한번 SK 좀 스퀘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배당과 관련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관련된 그렇죠? 종목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턴어라운드가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 확대되는 점에서 봤을 때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SK스퀘어가 어떻게 보면 이제 SK하닉스를 갖고 있죠. 근데 SK하닉스 같은 경우가 사실은 뭐 부진했었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HBM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적 자체는 부진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뭐 SK스퀘어도 좀 타격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어떻게 보면은 주주 환원을 좀 지속했다라는 점, 제가 볼 땐 이런 부분이 좀, 좀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약 한 1,100억 정도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을 완료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일관된 어떤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SK쉴더스 매각에 따라서 지금 올해 수치되는 금액 자체가 한 2,0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도 자사주에 대한 어떤 매각과 매입과 소각이 좀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아마 내년 한 1분기에서 2분기 정도는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충분히 지금부터 봐야 될 종목이 아닐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SK스퀘어 연말에 배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 중간에 왜 펜을 막 던지세요? 팬이 떨어졌습니다. 네, 설명하실 때 주워오세요. 네. 자, 다음 정태근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정말 화개미하고 좋네요. 일단은 이제 저는 첫 번째, 이제 전반전 첫 번째, 두 번째 종목, 이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된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하나 의류, 하나는 화장품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JS 코퍼레이션을 먼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연말 쇼핑 시즌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쇼핑 시즌 기간 동안 1억 8천만 명이 이제 쇼핑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금요일이 블랙 프라이데이죠. 24일만 1억 3천만 명이 쇼핑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어찌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 좀 이런 표현을 좀 쓰면 좀 저렴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존에 가진 재고를 떨어야 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폭의 할인을 통해가지고 이 재고를 조금 이제 떨쳐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싸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 재고 부담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좋은 기대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 미국인들이 이제 소비에 나서고요. 그리고 뭐 여론조사였던 조사에 따르면은 이 연말에 한 1,650달러 정도 소비를 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2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작년 대비해서도 한 15% 증가한 수치고요. 코로나 이전에 1,400달러 수준에서도 상당히 큰 폭으로 일단 증가한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말에 돈을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을 그러니까 쇼핑 시즌 기간을 통해 가지고 어쩌고 소비를 하느냐 이제 의류 쪽하고 이제 화장품 쪽으로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가전 쪽도 있습니다. 가전 쪽도 있긴 하지만 그쪽은 이제 좀 HBM 이쪽에 반도체 그리고 오픈AI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의류 쪽을 보실 건데요. 그래서 땡. 네.
네, 여기까지 설명 들어봤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연말에도 돈 많이 쓴답니다. 네. 경기가 나쁘지 않은가 봐요. 네, 좋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준비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 주소 오셨고 그 중에 예, 설명도 바로 이어갈게요. 네, 어떤 종목이죠? 두 번째 종목은 롯데칠성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분기의 어떤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확실히 지금 식음료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의 꾸준함을 좀 느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롯데칠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3분기에 매출 한 8,300억 정도, 영업이익 한 843억 정도가 좀 기록이 되면서 뭐 시장의 전망치를 좀 부합하는 실적을 네. 좀 기록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주요 부분에서 성장이 좀 두드러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주류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환경 자체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이 주류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신제품 있죠. 뭐 작년 9월에 선보였던 이 소주죠. 지금 새로 효과가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MG 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새로에 제가 볼 때는 이 소비 패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작년 9월에 나왔습니다만 올해까지도 지금 실적에 좀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세로가 좀 판매가 호조를 이룬다는 것 자체, 결국 그 얘기는 이제 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사실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뭐 출하량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캐파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 또 4분기부터 필리핀의 어떤 자회사도 연결 편입되기 때문에 해외 매출 비중이 뭐 4분기입니다만 내년도 한번 제가 볼 때는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 종목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롯데칠성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다음 종목이요. 네, 다음 종목은 예고를 드렸듯이 코스맥스라는 종목입니다. 코스맥스. 네. 네네. 일단 이제 두 종목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연결된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게스한지 DKNA 같은 이런 그 중저가 브랜드 현재 OEM을 현재 진행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수혜가 될까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국의 이제 중저가 브랜드 인디 브랜드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 중요한 건 생산 능력이라든지 어떤 제품 개발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ODM 기업들 쪽으로 많이 좀 의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미국의 UTLA라고 우리나라 치면 올리브영과 비슷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여기에 디오 디너리 같은 중저가 브랜드 500개 정도 이제 브랜드 취급하고 있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먼지가 들어 참아보려고 했는데 좀 힘들었네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ULTA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저가 브랜드 500개 정도 이제 브랜드를 취급을 하고 있고, 미국 전역에 이 ULTA가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가지고 현재 세일도 하고 있고, 이 세일을 통해서 인디 브랜드가 좀 많이 좀 판매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가 일단 CNC 인터내셔널 잉글로드랩, 그리고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코스맥스도 좀 수혜를 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코스맥스 USA 같은 경우는 3분기 흑자 전환이 됐고,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게 되면서 저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에도 상당히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조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맥스 USA 같은 경우는 11월 달 글로벌 네. 쇼핑 효과로 또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침하시느라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어요. 두 분 저의 방송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막 볼펜 던지시고 기침하시고. 네. 자 다음 윤여민 이사님의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오해입니다. 네. 네. 세 번째 진지하게 종목은 설명해 주세요. 네. 세 번째 종목은 SK 오션 플랜트 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풍력 관련된 특히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뭐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 부품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주가 자체가 너무 좀 이제 많이 과도하게 흘러내린 좀 그런 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3분기 실적을 보게 된다고 하면 생각보다 잘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도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 한 2,300억 이상을 좀 기록을 하면서 뭐 전년 동기 대비 한 28% 이상 좀 증가를 하면서 그래도 컨센서에 좀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풍력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프로젝트에 취소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쳤고 좀 상당히 많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연말부터 지금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 신규 수주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지난 10일 지금 1,500m 1,500메가와트급 이제
고정 가격 입찰이 마감이 됐죠. 이제 아마 해상풍력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우선 공급 계약이 좀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이와 관련돼서는 좀 이제 본 계약이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해외 같은 경우는 좀 예상보다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좀 준비가 되고 있죠. 특히 지금 15기가와트급의 어떤 메가 프로젝트가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대만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제가 볼 때는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K 오션 플랜트까지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 정태근 네. 이사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세 번째 종목도 어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종목과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요.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네. 그 특성 항공 특성 물량이 상당히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 개인적으로 지하철 3호선을 좀 자주 타는데 거기 보면 지하철 광고에 이제 알리 익스프레스 광고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몰랐는데 중국발 해외 직구 물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해외 직구 물량 점유율을 보게 되면은 중국 쪽이 49%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CJ대한통운이 그와 관련돼가지고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이제 반응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중국발 해외 직구가 해외 직구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항공 물류 처리 물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이제 중국 쪽에 이때 중국 쪽 연관성인 중국 쪽의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알리바바 이쪽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택배 물량이 상당히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CJ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리바바 산하에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이쪽과 협업을 하게 되면서 이 중국 쪽에 들어오는 그 알리익스프레스 이 직구 물량을 현재 CJ대한통운이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연말까지 좀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 수요적인 측면에서 실적 증가 요인이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LCC가 최근에 좀 바닥에서 들썩이면서 올라온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LCC뿐만 아니라 택배 쪽 같은 경우도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수혜가 됩니다. 연료비 부담이 완화가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원가 절감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공급적인 네. 측면에서 봤을 때 비용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대한통운도 역시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런 수혜를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 다음 종목이요. 네, 네 번째 종목은 하나 머트리얼즈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뭐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돼서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실적 자체는 3분기 실적은 좀 저조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한 25%. 한 60% 이상 좀 하회하는 실적을 좀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 반등을 보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뭐 최종 고객사가 좀 삼성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뭐 감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매출액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러한 측면에서 실적 관련된 부분은 내년 1분기까지는 조금 이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업황의 좀 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새로 지금 신규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들이 좀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기존에 좀 발생하지 않았던 지금 이제 해외 사이트에서 뭐 CIS 지금 포커스링 관련돼서 지금 매출이 조금은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식각 장비에 대한 부분에서 좀 점유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추가 어떤 매출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보다는 내년 하반기를 좀 보면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머트리얼즈 차곡차곡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다음 종목은요? 네, 다음 종목은 반도체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K-시텍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여타 이제 DIT라든지 그 HBM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K-시텍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이제 HBM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괜찮게 나오고 있고 23,000원대 전고 좀 돌파를 하게 되면서 또 추가 상승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단 이제 반도체 이제 그 메모리 관련 기업들이 이제 최근에 조금 바닥 HBM뿐만 아니라 이제 메모리 관련 종목들이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솔브레인이라든지 한소케미칼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전공재가 연관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결국 가동률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의 가동률이 이제 빠르면 하반기
하반기라기보다는 이제 올해 4분기를 봐야겠죠? 4분기 아니면 내일 1분기에는 좀 바닥을 다지면서 가동률이 좀 증가를 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소모품 관련된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좀 최근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K-시텍 같은 경우는 고객사의 어떤 선단 공정 투자 확대, 파운드리 부분이겠죠? 이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어떤 가동률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좀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예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62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올해 대비해서 한 60% 정도, 개선된 효과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올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 이런 부분들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CMP 장비 같은 경우는, 현재 삼성전자, SK 하이닉 쪽은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테스트 콜 테스트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모르시겠습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시텍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유현민 이사님의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네, 다섯 번째 종목은 DMS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최근에 좀 급격하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최근에 좀 디스플레이 좀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좀 관련주로 엮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집적 이제 세정 장치라고는 HDC라는 이 장비를 좀 개발을 하면서 지금 매출액 자체가 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적 매출 같은 경우 2조 원을 좀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디스플레이 쪽에서 세정 장비 쪽에서 글로벌 마켓 시어 1위를 좀 기록하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지금 이제 애플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관련된 업종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회사가 특히 이제 자회사들이 좀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PC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풍력 발전단지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풍력 발전기 제조 사업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SK 오션플랜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풍력 관련된 쪽에서도 지금 4분기부터 어떤 프로젝트 발주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저는 또 수혜도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연결 자회사로 지금 이제 미용 의료기기 비올이 보유하고 있는데, 비올 같은 경우 지금 실적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제 연결 실적이 좀 기여가 되면서 지분 가치 또한 좀 증가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성장세뿐만 아니라 좀 내년도 지금 어떤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땡. 좋습니다. DMS까지 다섯 가지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정태근 이사님의 다섯 번째는요? 네, 다섯 번째 종목은 현대 오토에버라는 종목입니다. 네. 최근에 13만 원 부근까지 하락이 있었는데 지금 바닥을 다지고 좀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항상 자율주행 관련되면 이제 약방의 감소처럼 나오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과기정통부에서 그 연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그 차세대 직영 교통체계 통신 방식을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빨리 결정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올해를 넘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스마트카와 그리고 중앙 서버였던 이제 교신 방식을 와이파이로 갈 것이냐, 이동통신 방식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인데 최근에 이음 5G 할당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동통신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뭐 예상도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방금 말씀드린 스마트카, 자율주행과 연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봐야 될 이슈고요. 그리고, 미국에 그 현대차 그, 자율주행 합작법인이 있습니다. 모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 최종 테스트를 이제 마무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20만 킬로를 이제 사고 없이 주행을 했다라 그러는데, 네. 그 미국과 우리나라 같은 교통 상황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은 좀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지고, 그리고 레벨 3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그 스마트카의 자율주행 어떤 판단, 이 기능이 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가 좀 관건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자율주행, 상용화 최종 테스트를 마무리 했다 그러니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 오토에버가 그 방금 말씀드린 모션을 향 1,193억 정도 아마존 웹 서비스 PPA 빌링 서비스 계약 체결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 오토에버까지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